여보세요? 네, 변호사님, 제가 이번에 사고를 당하게 됐는데요. 제100% 과실형이라는데 확인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. 안녕하세요. 제보 주신 분이시죠? 네, 안녕하세요. 아이고, 맞습니다. 제가. 예. 좀 괜찮으세요? 솔직히 마음이 답답하죠. 고속화도로에서 80 제한 속도 도로에서 정상 주행하고 있는데 1차로에 카니발 차량이 배기가스가 엄청 나오더라고요, 갑자기. 설마 서 있을 거라고는 생각을 못 했어요. 갑자기 벽을 본 느낌이었어요. 그때 멈출 수 없었어요? 멈출 수가 없었어요. 왜냐면은 우측에서도 차가 오고 있었고 후행 차량도 있었기 때문에 멈추거나 우측으로 빠질 수가 없었어요. 그리고 연기가 났을 때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어요. 지금 과실비율 이야기는 어떻게 나오고 있어, 그러면? 상대 보험사는 100%제 과실이라고 하고 있고요. 네. 저희 보험사도 100% 제 과실이라고 하고 있습니다. 왜요? 후방 추돌이면은 무과실이 원칙이다라는 내용 같아요. 아, 추돌사고니까 100%다. 근데 이거 일반적인 추돌사고 아니잖아요. 앞이 하나도 안 보였어요. 같이 달리고 있는 차가 있어서 멈출 수도 없고, 그런데 저의 100% 과실이다라고 하는 게 제일 억울합니다. 답답하고. 도로에서 추돌사고 기본 과실은 추돌차량 과실 100%입니다. 하지만 이번 사건 달리 봐야 합니다. 앞 차량의 배기가스로 제보자의 시야를 방해하고 진로를 방해한 앞 차량에게도 과실이 있습니다. 다만 제보자의 경우에는 앞차의 배기가스로 잘 보이지 않는다면 정지 내지 서행 운전해야 되는데 그대로 진행해 상당한 과실 있어 보입니다. 따라서 이번 사고는 앞 차량의 시야 방해와 진로 방해 요소가 있기 때문에 상반과실 사고로 봐야겠습니다. 배도 봉지에 막 담아줘. 어우, 저거 죽은가 봐, 좋다. 어우, 저거 죽은가 봐, 좋다. 괜찮아? 우리 식구가 안 망가져서 다행이다. 가슴이 뛰네. 차가 갑자기 들어오다 보니까 피하려고 해도 이게 안 피해지더라고요. 아, 심장이 너무 두근거린다.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. 저도 그렇고요. 과실비율 이야기는 어떻게 나오고 있죠? 자기가 악셀을 잘못 밟았다. 네네. 블랙박스에 녹화가 돼 있어서 상대방이 이제 100% 잘못하고 네. 저는 이제 무과실 이렇게 나왔습니다. 그럼 끝난 거 아니에요? 그렇죠. 저도 이제 끝난 줄 알았는데 끝났잖아요. 차가 이제 많이 망가지다 보니까 차값이 좀 많이 떨어지게 됐는데 중고차 시세로 봤을 때제 차량이 한 1,700에서 1,800만 원 사이 견적서를 보내고 어느 정도 시세로 사갈 것이냐 이렇게 물어봤어요. 900만 원 이렇게 줄것 같다. 보험사가 이제 수리비의 10%를 주겠다. 제가 받을 수 있는 보상은 100만 원가량. 잘못한 게 없음에도 불구하고 재산상 손해가 발생한 거에 대해서 제대로 보상을 못 받으니까 이게 좀 억울하지 않나. 이번 사고에서 문제되는 경락손해는 수리를 해도 남게 되는 차량 시세 손해를 말합니다. 소비자들은 잘 모르고 보험사는 지급 안 하려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. 하지만
실제 손해보다 경락 손해가 보험사가 제시하는 금액이 적은 경우가 많기 때문에 사설 감정을 통해서 실제 경락 손해액을 진단한 후에 그 차액이 크다면 법원 소송을 통해 다시 판단받을 수도 있다는 점 기억하시길 바랍니다. 저도 아무리 운전한 30년 가까이 했지만은 거의 한 10m 전에서 갑자기 확 들어오니까 피할 생각을 못했어. 상대방 기다리던 것 같던데 왜 갑자기 좌회전했대요? 경찰 간분 얘기하시기를 그분이 면허 딴 지가 얼마 안 됐다고 얘기 들었었고요. 아무래도 미숙하니까, 운전 미숙. 그럼 지금 과실비율 이야기는 어떻게 나오고 있죠? 9:1 얘기가 나오시더라고요. 9:1요? 뭘 가지고 9:1 그래요? 직진 대 비보 좌회전 기본 그 과실로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. 제가 잘못해서 사고를 냈다 그러면은 그건 인정하겠지만 네. 이거는 제가 아무리 봐도 제 신호 갔었고 속도도 준수하고 있었고 과실을 또 10% 잡는다 그러면은 그게 제일 억울하죠. 비보 좌회전 사고이기 때문에 제보자에게도 10% 과실이 있다라고 하는데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. 상대방은 방향지시등 켰지만 제보자의 진로를 방해하면서 비보 좌회전했고 제보자 입장에서는 기다린다 생각하지 그때 좌회전하리라 예상할 수 없습니다. 상대방의 비보 좌회전 확인되었을 때는 제보자가 멈추거나 피하는 것이 불가능했습니다. 결국 이번 사고 과실 비율은 제보자의 진로를 방해하면서 갑자기 비보 좌회전한 상대방 과실 100%, 제보자 무과실로 평가됩니다.